안녕하세요.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책을 이것은 나의 인생책이야 이렇게 말하곤 하죠.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이 그런 인생책일 것입니다. 과학자 갈릴레오는 성경 외에 하나님이 자연에 주신 또 하나의 책이 있다고 바로 자연을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아직 인생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면 바로 이 두 권의 책을 가까이 두고 충분히 느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자연의 리듬으로 전하는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CCM 캠프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순서 1부 문을 열었습니다. 첫 곡은요, Write Your Story, 프란체스카 바티스텔리의 곡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인생책이라면 뭐 신앙을 가지신 분은 대부분 성경책이 아무래도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책이 됐으니까 성경책이 우리의 인생책이고, 근데 과학자 갈릴레오는 성경 외에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 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군요. 그러면 자연은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읽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으로 주신 성경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시간과 공간을 통해 보여주시는 자연의 리듬을 전하는 시청 캠프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산 같은 바다님께서 오늘 처음이네요.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아우 반갑습니다. 누구나 처음이 있죠. 오늘도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고 함께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세요. 자, 시즌 캠프 방송 참여 방법 안내 드립니다. 실시간 문자는 샵 1212, 샵 1212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료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설치하시고 표준 F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레인보우에서 음악 신청하기 버튼으로 누르신 다음에 신청곡과 사연을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캠프 유튜브 채널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보이는 라디오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또 보이는 라디오 채팅도 함께 하니까요. 많이 많이 유튜브도 찾아와 주시고 방송 이후에 다시 듣기로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Yes, he can. 케인의 노래 이어드립니다.
IMDA의 My Feet are on the Rock 함께 들었습니다. 네 발이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네 발, 뭐 이렇게 반석 위에 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CCM 캠프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늦은 밤 인사드려 샬롬 하면서 두 시간 동안 은혜 받을 준비 됐습니다 하시면서 내 안에 꽃들 맘님 오셨는데, 아이고야 은혜 받을 준비라니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쁨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은혜는 뭐 이렇게 우리 주님께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지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서로 이렇게 증거, 예. 나 이렇게 기쁘다, 나 이렇게 놀랍다,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 주셨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슈퍼맨님도 샬롬으로 인사 주셨고, 비공개로 성님 샬롬 하신 동백나무님도 계십니다. 정치 종교로 싸우지 않기로 그러셨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뭐 게시판에 싸움 났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정치 종교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네.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것만 강조하지 않고, 어차피 답이 없는 얘기니까요. 네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신홍님께서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인지 일찍 잠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두 눈 부릅뜨고 열심히 들을게요. 시와 그림의 항해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에 CCM 캠프는 원래 밤 12시였거든요. 밤 12시부터 2시까지 하루에 시작하는 시간이었는데 10시 5분으로 내려와서 저는 조금 일찍 온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늦은 시간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네. 편안하게 하십시오. 네, 편안하게 하시고 캠프는 유튜브로 다시 듣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낮 시간에 다시 한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비공개로 박PD님, 여민 작가님, 샬롬, 커뮤니티 설문조사 댓글 여기에 남길게요 하셨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지금 중간고사 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생들, 자녀들이 공부하면 또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시험생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보러 학생들한테 응원의 노래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신청해 주세요 하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2부에는 시험 보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노래로 함께 이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지금 샵 112,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시험 보는 학생을 응원하는 노래들, 힘을 주는 노래들 신청해 주시면 2부에 함께 같이 듣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돈 모헨의 노래 준비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죠. Give Thanks. 그리고 크레이 크로스의 I Will Follow Christ도 함께 듣겠습니다.
that you heard was the living word, the wonders and the miracles you saw. There were times of awesome inspiration. There were times you didn't understand. When he had to go and you felt alone, it must have been so hard to see his plan. I think about the way you carried on in the face of persecution. You stood strong. So I will follow Christ. I will run the race, fighting the good fight, standing on my faith. I will wear the name of Jesus. I will give him all my life. As for me, no man, I will follow Christ. Now I don't have to look across the ages. His voice is speaking in my heart today. His word is like a flame, consuming all my shame. His life a shining star to show the way. Yeah, I will follow Christ and I will run the race, fighting the good fight, standing on my faith. I will wear the name of Jesus. I will give him all my life. As for me, no matter sacrifice, yes, I will follow.크레이크로스의 I Will Follow Christ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 아주 잘하는 가수들이 함께 불렀어요. 제가 이 같이 부른 가수들 이름 다 외웠었는데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또 우리 실시간 문자로 또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응원 문자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특히 토론토에 계신 우리 황준환님, 안녕하세요. 성욱씨, 박송의 CCM 캠프 가정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늘 같은 인사를 보내주세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듣기만 하고 이렇게 레인보우 게시판에나 문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사실은 라디오에서 음악 들으면 되지, 내가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막 보면 회원가입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것도 있고, 아이 뭐 그냥 게시판 계신 분들, 그분들끼리 친한 분들 같은데, 나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게시판 계신 분들도요, 서로 얼굴을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음악 듣고 같은 프로그램 듣고 하면서 이렇게 위로 서로 가까워지신 거지. 실제로 우리가 몇 분은 이제 몇분 있지만, 예, 서로 만나서 아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생길 것 같아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 레인보우 게시판 또 문자 참여로 여러분의 이야기 살짝살짝 던져주세요. 아니 OIOIJ 예, 샬롬 하면서 인사가 왔는데요. 남편 아이디로 인사합니다 하시면서 뽀끄라미맘 박미정입니다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남편 아이디로 게시물을 보내셨나요? 핸드폰을 바꾸셨나? 아니면 이참에 남편분도 레인보우 전도하시려고 그러신 건가? 아, 그럼 좋겠다. 네. 주혜경님, 업데이트 후 출첵해봅니다. 조금 생소한 기분, 샬롬 성웅님 하셨는데, 혹시 오늘 레인보우 업데이트가 있었나요? 저는 아이폰을 써서 아직 업데이트가 없는데,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윤아 씨 보고 좋았어요. 이윤아 씨와의 나의 갈길다 가도록, 그리고 찬송 한곡더 들을까요? 김관우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은 샵 1212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음악 신청하기.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키 큰 가수 두 명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윤화, 김관우의 노래였습니다. 특히 찬송가를 함께 들었죠. 찬송가는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찬송가란 노래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검증된 노래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아티스트들이 찬송가를 자기의 목소리를 부른다고 할 때 조금 더 다른 어떤 준비 또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더 익숙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더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성욱의 CCM 캠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계시죠?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이고요. 무료로 듣고 참여하는 CBS 라디오 앱, 스마트 라디오 앱 레인보우와 크리스찬 포털의 만나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역훈련 과제로 예배설교 다시 요약하며 느낌 적으려고 합니다. 간만에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늦은 밤 수고해 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승숙님 그리고 예쁜 꽃들님 아이고 아이디가 예쁘네요. 나는 잠잘 시간인데 다 큰딸이 회사 회식한 다음에 늦네요. 아직 안 들어와서 CCN 캠프 들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 이름은 성다빈인데 집에서는 다빈구라고 불러요. 다빈구 빨리 와라! 엄마가 기다린다라고 소개해달라고 하면 너무 부끄럽겠죠? 어머나 소개해버렸는데 어떡하죠? 그래도 CCN 캠프 만나서 출첵하니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던 것들 그리고 회사도 이제 재택근무해서 다 출근 원래 하던 출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회식도 사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직장인들 가운데 회식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지만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묻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짧게 간단하게 또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분위기들이 있는데 아마 코로나 이후에 회식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아무튼 혹시 주변에 지금 회식하고 있는 성다빈 씨 보신 분은 엄마가 기다린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자, 다음 곡 같이 들을까요? 지선의 곡 준비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그리고 서하얀의 노래 이어 들어볼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항상 도우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항상 도우시리. 십자가
서하얀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나갈 때 천국에 계신 엄마께서 애정하셨던 찬송이 연달아 나오네요 하면서 은혜 가득입니다. 주혜경님 사연 주셨습니다. 아까 인사 주신 분이긴 한데 이 사연이 좀 좋아서 혹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면 우리 부모님이 어떤 노래를,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는지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여유 되시면 한번 불러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나중에, 아마 큰 재산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냐고요? 저도 잘 몰라요. 엄마 전화해봐야지. 시와 그림의 항해자 들으면서 2부로 넘어갑니다. 2부도 함께 하시죠. 5분 뉴스 듣고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삶의 항해의 방향.
CBS 23살 발달장애인 청년을 키우는 엄마 정희경 씨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러다가 그녀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직장에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척수장애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출산을 안 하고 계셔서 제가 한번 여쭤봐서 선생님 왜 아이를 갖지 않으시냐라고 했더니 그녀의 대답은 어떤 것일까요? 임신을 한다 해도 다른 병원 가세라는 소리를 계속 많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장애 여성에게는 차별받지 않고 갈 병원이 필요합니다. CBS 캠페인 해피 버스 K 저출산 위기 극복 CBS가 앞장섭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이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온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8편 6절부터 9절 말씀이었습니다.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S22의 나이토 그래피로 어두운 밤을 활짝 찍어볼 시간. 삼성 갤럭시 S22 삼성 갤럭시 S22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CBS 교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인들의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만족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19세 이상 남녀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52.9%, 대면 예배와 만족도가 비슷했다는 응답은 41.4%로 조사됐습니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성결대학교 이민형 교수는 온라인 예배가 더 좋았다고 하는 교인들의 수치는 줄었지만 대면 예배 만족도가 좋다는 쪽으로 옮겨가진 않았다며 여전히 47% 정도는 온라인 예배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을 묻는 질문에는 74.6%가 예전처럼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답했고 18.5%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번갈아 가며 드리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기독인지오 기아 대책이 오늘 침체된 한국교회의 제도약을 위해 40대에서 50대 목회자 중심의 목회자 미래 비전 네트워크를 창립했습니다. 목회자 미래 비전 네트워크 창립식에는 포도원 교회, 성낙 성결교회 등 50개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기아 대책은 비전 선언문에서 4050 젊은 목사들의 열정과 목회 노하우를 하나로 모아 한국교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 미래 비전 네트워크는 주요 사업으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발간과 정기 세미나, 교회의 사회 참여를 위한 캠페인, 한국교회 이슈별 연구 모임 등을 진행합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자립대상교회와 개척교회 등 작은 교회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돕는 지원사업 빌드업 처치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시스템 미비로 비대면 예배와 목회 프로그램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와 교회의 온라인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통합총회는 오는 5월 20일까지 18개 노회로부터 자립대상교회 한 곳을 추천받아 총 4,500만 원의 예산 안에서 영상 장비 등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국내 선교부가 개최한 선교형 교회 개척 사례와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경북 포항 한숨 농아인 교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항 한숨 농아인 교회는 언어장애가 있는 농아인들과 함께 예비 사회적 기업과 푸드뱅크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우수상에는 공명교회 백흥영 목사가, 장려상에는 더세움교회 이기세 목사와 주님의 숲교회 이재윤 목사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다음 달 6일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탈북민의 선교와 자활을 위해 포항 주찬양교회와 포항의료나눔 봉사단이 지난 26일 새싹쌈 통일붕어빵 2호점을 개소했습니다. 주찬양교회는 앞서 지난 2월 포항 도구 지역에 통일붕어빵 1호점을 열어 자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선화입니다. CBS 빛을 퍼뜨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촛불이 되거나 또는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퓰리처상 수상자 이디스 워튼의 말입니다.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타오르는 촛불이 되고 민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부지런히 알리겠습니다. 주민이 이끄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경기도의회가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CBS 시네마 프리미엄 패키지 이벤트 철로 역정 예수는 역사다부터 삼손 북면목사 천국의 열쇠까지 CBS가 엄선한 믿고 보는 콘텐츠 다양한 장르의 기독교 영화 15편 중 취향에 따라 골라담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보는 영화 공동체 상영 프리미엄 패키지 CBS가 선사하는 감동이 있는 영화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로 한국교회와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 02-2650-7942 02-2650-7942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음악은 오늘의 음악, 메시지는 영원한 것으로 박성욱의 CCM편 언제나 우리와
주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나무엔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곡은요. 오늘도 감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샬롬 귀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 남기네요 하시면서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귀요미 아가들의 엄마, 선생님이 되어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스며들기를 바라며 생활하고 있어요. 나무엔의 선한 능력으로 신청합니다 하셔서 저희가 제가 원래 다른 곡 준비하고 있었는데 긴급하게 교체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어린아이를 대하는 일은 굉장히 섬세하고 또 잘 준비되어야 되는 일이고 그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부모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하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힘쓰시고 애쓰시고 그리고 본인의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CCM 캠프 방송 참여 방법 설명드립니다. 실시간 문자는 샵 1212, 샵 1212고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설치하시고 표준 FM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에서는 음악 신청하기 버튼 눌러서 신청곡과 사연 보낼 수 있으니까요. 들으시면서 편하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CCM 캠프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송 다시 듣기와 라이브 영상도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 생방송 이후에 여러분의 유튜브 생활에 CCM 캠프를 좀 끼워 넣어 주십시오. 자, 2부는 아까 1부에 말씀드린 대로 테마 리퀘스트로 중간고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곡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해요. 제가 저녁에 유튜브 채널에서 질문을 드리기도 했고 지금도 실시간 신청곡으로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응원의 노래, 힘이 되는 노래 보내주십시오. 제가 2부에는 선곡되는 분들께 커피 기프티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스의 노래 괜찮다. 요건 제가 준비한 노래예요. 괜찮다 힘내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괜찮다 힘내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인생이 내 계획과 달라
익숙치 않은 곳을 향해 더딘 발걸음을 내딛어보는 것도 함께 걸어갈 네가 있으니 괜찮아 조금 오래 걸려도 산책하듯 걸어가고 놀러가듯 뛰어가리 괜찮아 조금 오래 걸려도 어디든 너와 함께 하니 이 발걸음 가벼우리 날 믿고 내민 손에서 찾아낸 설레 난 너의 손 끝에 시선과 수많은 거절 속 씩씩한 발걸음을 내딛어보는 것도 함께 걸어갈 네가 있으니 괜찮아 조금 오래 걸려도 산책하듯 걸어가고 놀러가듯 뛰어가리 괜찮아 브라운 워십의 괜찮아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곡은요 신청곡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혁돌 윤 실장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굉장히 많은 선곡을 보내주셨는데 그중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랬더니 브라운 워십의 괜찮아 골라주셨습니다. 혁돌 윤 실장님에게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돌 윤 실장님, 네, 레인보우 게시판이나 문자로 접니다 하고 알려주세요. 자, 2부는 테마 리퀘스트,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시험을 본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CCM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선곡 되시는 분에게, 아니, 보내주시는 분 말고 보내주신 사연 중에 선곡, 방송이 되는 분에게는 커피 기프트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봄보러봄님께서 CCM 캠프 출석합니다. 밤 공기가 상쾌하여 산책하여 나왔더니 목이 불편해서 쌍화차 뜨끈하게 한잔하며 찬양 선곡 좋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쌍화차라니. 갑자기 아, 괜찮을 것 같은데 뜨끈뜨끈하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요 테마 신청곡 보내신 분이에요. 8551번님께서 내일 수학시험을 마지막으로 치르는 고2 우리 아들 늘 사랑하고 응원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긴장 풀고 잘 치르길 기도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신청해 왔었는데, 오, 그래요. 준비하겠습니다. 이것도 커피 기프티콘
당첨. 851번님. 고2면은 이제 사실 뭐 고3이 거의 이제 한 학기 남았기 때문에, 한 학기라고 하긴 너무 그런가요? 이제 코앞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수학시험 잘 치르시고, 나머지 중간고사 성적도 잘 나오고,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예,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용감한, 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커뮤니티로 먼저 신청해주신 분들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우리사랑님께서 시와 그림의 아버지의 응원가 추천합니다 하셨는데, 시와 그림 노래가 일부에 나갔어요. 그래서, 땡! 시험 보는 모든 학생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좋은 결과란 무엇인가, 모두 다 100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모두 다 100점 맞으면 그 시험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뭐 만족할 만한 결과, 뭐 노력에 합당한 결과, 노력보다 한 10% 잘 나온 결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혁돌 윤 실장님이 브라운 50에 괜찮아 신청해 주셔서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릴 거고요. 허준영님도 굉장히 많은 목록을 주셨는데, 제가 한 곡만 골라달라고 그랬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못 골라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허준영님은 다음 기회에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인님께서도 저희 딸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청관흥의 유아 스페셜이나 안성진의 너의 꿈을 펼쳐봐 추천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이 노래도 좋은 노래죠. 네, 위로가 되는 곡들이죠. 특히 안성진의 너의 꿈을 펼쳐봐 같은 경우는 지상파 TV 퀴즈, 학생들이 퀴즈 프로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 엔딩 배경으로 음악으로 한동안 오래 사용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중학교,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다 이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지낸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런 노래입니다. 네, 요 안성진 너의 꿈을 펼쳐봐 한번 같이 들을까요? 네, 김정희님도 커피 기프티콘 당첨.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일단은 다음 곡은요, 우리 고2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성균의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함께 들었습니다. 테마리캐스트 2부는 테마리캐스트로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반응이 지금 뒤늦게 몰려와서 제가 지금 문자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균의 내일이든 내일 염려하라, 이미정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커피 쿠폰 당첨 축하드립니다. 딸아이가 고1 첫 시험 준비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시험 결과에 많이 실망한 듯하여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와 위로의 노래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네. 보통 뭐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점수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아유 그러길래 공부 좀 더 하라고 그랬지 뭐 이렇게 잔소리하기가 쉬운데, 우리 이미정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잘하고 있다고 위로와 격려의 노래를 이렇게 골라서 들려주셨어요. 네, 좋은 어머니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7091번님 신청곡 소울의 내 길 더 잘 아시니 신청합니다. 중간고사 기간이거나 중간고사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생각보다 더 먼저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니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나의 생각보다 먼저 나를 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겠죠. 네. 주인수님께서도, 아 그리고 소울의 내 길 더 잘 아시니 선곡하겠습니다. 네, 커피 쿠폰 당첨 축하드립니다. 주인수님, 우리 손주도 다음 주부터 시험 봅니다. 제발 80점만 이상만 맞기를 기도 소원합니다. 신청곡은 듣기만 하지 제목을 잘 몰라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사연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신청곡이 없으니까 기프티콘은 아닙니다. 네, 곡들 다음에 이어드리고 먼저 지금은 CCM 다이어리 함께 보실 시간이죠. 음악의 두 편, 노래의 속살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시간, CCM 다이어리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곡은요, This is my father's world, 게리 체프만의 곡입니다. 매일 아침 가까운 산과 숲을 거닐면서 묵상을 했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책을 갈 때면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세계를 보러 나갑니다.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를 지은 멀비트 뱁콕 목사입니다. 이 찬송은 영어 원문도 아름답고 우리말도 참 아름답지요. 시인이었던 전영택 목사님이 곡조에 너무 잘 맞게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즐겨 부르고 있죠. 오늘은 미국의 게리 체프만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세계, This is my father's world.
CCM 다이어리를 함께 들으신 곡 This is my father's world 함께 들었습니다. 계속 테마리퀘스트 신청 선곡들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분들은 커피 기프티콘 받으실 분들입니다. 유일토깽이님, 기숙사에 있는 우리 고3 아들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장장 5일간 중간고사를 치르는 중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일까지 마무리 잘하고 절친 9명 모두 맛있는 고기 먹이러 엄마들도 출동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아 고3 9명의 어머니가 함께 모이면 18명. 와, 그 자리에서 뭐 거의 뭐 수련회 같겠는데요. 네, 고기 먹으면서 네, 힘내시고 하십시오. 주가 일하시네는 제가 자주 들려드려서 오늘 들려드리지 않고요. 네, 다른 시간에 보내드리고요. 대신 기프티콘 선물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혜경님, 저는 대학원생인데요. 아이구야, 대학원생이시구나. 아이구야. 고생 많으십니다. 중간고사 준비로 아이 재우고 찬양 들으며 밤새고 있어요. 아이고, 엄마도 하고 계시구나. 아이구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이혜경님, 마커스 워십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바로 들려드릴게요. 기프티콘 발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현님이 안성진의 너의 꿈을 펼쳐봐 신청하시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 많이 주셨어요. 꿈이 없는 시험이라면 시험지는 한 장의 종이일 뿐입니다 하시면서 주셨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안성진의 너의 꿈을 펼쳐봐도 선곡하겠습니다. 일단 소울의 노래 들을까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옆에 친구예요. 사라. 지금 너의 모습이 좋아.
안성진의 너의 꿈을 펼쳐봐 함께 들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원래 왕따는 없었다라는 곡을 가지고 있는 곡이죠. 네, 안성진 씨 그립네요. 잘 지내시죠? 자, CCN 캠프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네, 오늘 테마리퀘스트 즉흥적으로 제가 시도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종종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먼저 예고 드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마커스 워십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우리 대학원생 어머니에게 들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음악과 이야기로 만날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께서 주신